네, 안녕하세요. 도깨비불 운명연구소 이한입니다. 오늘은 정치인에 대해서 한번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까지나 재미삼아서 시청 부탁드립니다. 사진은 나무위키에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.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죠? 안철수 의원님이십니다. 이분 사주를 일단 그 프로필에 나와 있는 공식 그 생년월일을 가지고 한번 세워봤는데, 아직 추운 이민월 초봄에 태어난 의원님의 사주예요. 어디까지나 추운 계절이기 때문에 내부의 이수 에너지는 직업을 대표하는 기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밖으로 이수 에너지를 빼내려면 반드시 병화가 필요해요. 다행히 병수시에 태어나셨습니다. 이 병화를 보긴 했지만 내면적인 공허감이 있어서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잘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자신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오해를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보이고, 같은 기둥이 두 개가 지금 있습니다. 이민년의 이민월, 임임병존의 인인병존도 보이죠. 머리는 굉장히 좋으세요. 을목일간이시더라고요. 이 을목은 현대의 전파를 상징합니다. 을미일에 태어난 이 을미라는 기둥은 그 자체로 IT에 직접 회로를 상징하고, 이 자체가 인터넷 미디어를 상징하는 글자들입니다. 계속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, 임계수를 보거나 또는 병화를 보셔야지만 이 사주는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임목 속의 병화가 위로 지금 투간해서 상관격으로 볼 수가 있고, 이 목화가 세력을 이루고 있죠. 특히 이화 에너지는 기술과 두뇌를 상징합니다. 연월에 떠 있는 정인 임수와 병립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상관 패인이 됩니다. 학업 성적이 실제로 뛰어나서 그 어려운 의사가 되었고, 또 컴퓨터 백신도 만들었던 분이세요. 이 화의 세력은 관살인 금을 제압합니다. 또한 재성인 토를 취할 수가 있게 되어서 결국에는 기술로 돈을 벌어들였던 사주가 됐어요. 출생시의 술토는 병화의 이화 에너지의 창고입니다. 전자나 인터넷을 상징하죠. 또 직업 자리에 있는 연월간의 임수는 이 자체가 숫자를 뜻합니다. 출생시의 병화 상관은 병립을 하지만 학생을 의미하기도 하죠. 양이 음보다 왕성한 사주예요. 양이 음을 찾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사주의 이 모양새 자체는 학생이 지식을 구하는 모양새가 되고, 한 인생에서 안주하지 않고 늘 변화를 시도하게 된것 같습니다. 이 사주는 늘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석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신중해져요. 제대로 완성을 보려면 시기적으로 수 에너지가 와줘야 합니다. 임수계수, 해자축 이런 수가 시기적으로 와줘야 되고,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려면 토가 와줘야 합니다. 관성 수에 이 서열이 사실 좀 조금 불분명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정치인의 적성은 아닌 걸로 보여요.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타고난 적성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 모양새 때문에 재관이 지금 현재 이 토금의 형태로 대운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이상 대운의 활동으로 봤을 때는 정치인으로 계속 활동을 하실 분으로 판단이 됩니다. 네, 재미삼아서 잘 봐주셨나요?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